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에게 전승의 그날까지는 아직도 간과한 싸움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미제는 이 모험적인 총공세에 15개 주전국과 군대들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이건 인천 상륙전을 준비하는 영국 고용병들이고, 이건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고용병들입니다. 토익의 17여단 놈들도 조선으로 쓸어들었습니다. 부산으로 방대한 침략 무력이 쓸어들어오자 낙동강 전선에서 패전 장군이 되어 어깨죽지가 처져있던 워커가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미제의 대포밥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고용병들은 조선으로 건너오기 전에 일본에서 조선 지형을 가상한 군사 연습까지 벌였습니다. 정의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군단과 조선인민군 한계 해안포 중대가 대결했습니다. 월미도는 불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 불길 속에서도 첫날 격전의 승리는 월미도 방위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군함들을 들이밀어도 연속 패전하게 되자 취희선의 메가드가 월미도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문득 필리핀의 루선도 상륙전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상륙작전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별을 다섯 개나 탄 오성 장군의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기분이 둥둥 뜨던 그때처럼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미 10군단을 직접 몰고 들어왔으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메가더에게 월미더는 도무지 믿음직하게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인민군 주력 부대들이 신심에 넘쳐 북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은 미제에게 결정적 타격을 안겨주기 위한 새로운 진격의 길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행군길은 고든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민군 부대들의 서울지구 방어 임무는 빛나게 수행됐습니다. 서울을 3일 만에 강점하겠다던 미 10군단이 14일 동안이나 연속 패전에 패전을 거듭함으로써 인민군 주력 부대들을 이른바 포위섬멸하겠다고 하던 메가더의 기도는 완전히 파탄됐습니다. 숱한 고용병들을 들이밀었지만 적들에게 차려진 것이란 패배와 공포와 죽음뿐이었습니다. 서울 일대는 적들의 비명소리로 넘쳐났습니다. 여기서만도 수만 명의 10월 14일 드디어 제2전선 부대들의 출전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사들에게서 눈 덮인 백두밀림을 주름잡던 항일 유격대원들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 승리하고 돌아오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의 뜨거운 부탁을 안고 초크 부대 용사들은 복수전에 제2전선 부대들은 도처에서
광대한 지역을 해방하고 적 지상병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10여만 명의 적병을 견제함으로써 대아메리카를 아련실색해 했습니다. 역전술적 방침에 의하여 제2전선 부대들은 두 달 동안에 수만 명의 적들을 소멸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적 강점지역 인민들도 인민유격대를 묻고 판가리 싸움에 일떠섰습니다. 싸우다 고향 땅에 묻힐 지언정 원수에게 짓밟혀 노예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강산은 눈 속에 묻혀서도 원수를 찾아 산을 내리는 유격대원들의 가슴은 육놈들과 한가리 싸움을 벌려나갔습니다. 그의 저렴한 싸움 속에서도 우리 인민과 전사들은 승리의 만세 소리로 청성의 보고를 올리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에 묻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공격전의 그날이 왔습니다.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전달받은 전사들의 가슴에 열정의 토지는 불타올랐습니다. 만단의 전투준비 태세에 있던 강력한 예비 부대들의 출전의 시각이 왔습니다. 부대들은 전 전선에 걸쳐 반공격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선 서부의 인민군 부대들은 운산 시천 개선에서 적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계속 진격하여 청천강 개선에 포위진을 펼쳤습니다. 이 청천강반에 인민군 부대들은 11월 25일에 시작된 적들의 크리스마스 총공세를 그 첫날부터 완전히 짓부시게 시작했습니다. 수단껏 이곳을 탈출하라. 이것이 미국 장군들의 명령이었습니다. 먼저 죽기는 싫은 모양입니다. 강력한 인민군 부대가 적의 배후에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로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놈들의 최대 희망이었습니다. 메가드놈이 혼장담했던 크리스마스 총공세는 압록강이 아닌 이 청천강 개선에서 미 8군을 이꼴로 만들어놓고 총퇴각 공세로 되고 말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명예를 높이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전에서 이런 행렬이 흘러나오더니 오늘은 또 이 청천 강반에서 하수도의 오물처럼 쓸어나왔습니다. 신성한 우리 조국 강토를 더럽히고 무고한 우리 인민을 살육하며 날뛰던 이 식인종 무리들을 똑똑히 보십시오. 와가는 길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은 미제를 이런 모양으로 세계 앞에 내세워 주었습니다. 청천강을 넘어선 서부전선 부대들은 제2전선 부대들과 긴밀한 협동하에 평양을 향하여 진격했습니다. 한편 반공격으로 넘어간 전선 동부의 아군 연합 부대들은 눈덮인 산발을 타고 넘으며 미 10군단을 장진호반 일대에 포위했습니다. 후에 미국 역사가들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써놓은 장진호반은 침묵에 잠겨 폭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진호반에 갇힌 미식분단 고용병들은 우선 조선의 추위 앞에 벌을 받고 있습니다. 놈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움직여야 합니다. 갈 길은 막혀서도 어쨌든 계속 걷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도 기다렸건만 어찌다 요행 날아온 비행기들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기술적 우세도 비칠, 수적 우세도 비칠거렸습니다. 아메리카의 운명에 담갈 실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상처는 붕대로 싸맬 수 있겠지만 누더기가 된 미국의 그 강대성에 신하야 어떻게 붕대로 싸매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압록강에서 승리의 축배잔을 들게 하겠다던 맥아더는 자기 약속을 이런 식으로 지켰습니다. 이것들을 위해 눈을 퍼먹어야 하는 고영병의 이 몰골을 보십시오. 미 10군단의 잠자리 온도는 영하 30도. 이 고영병들이 헌가마니 한 장이라도 더 덮어봤으면 하면서 이 장진호반에서 굳은 이것들이 두 발에 동상을 입고 주저앉아 있을 때 저 개는 구두를 신고 이제 고급 카페로 갈지 모릅니다. 우주에 빠졌습니다. 살아갈 길을 대달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장진호반의 하늘에서는 미국의 하나님이 아닌 조선인민군의 복수의 불벼락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군 부대들이 포위된 미 10군단의 주력을 일망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군 전투원들은 미제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복수심을 안고 미일 해병사단을 섬멸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절망 끝에 해보는 발악입니다. 아군의 다른 한 부대는 포위된 적들과 함흥 쪽에서 증원해오는 적들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집중사격을 덜씌워 모두를 두들겨 잡았습니다. 100여 대의 비행기들은 모두 이꼴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타고난 전략적 방침을 받들고 영쪽 인민군대는 청천강과 장진호반 일대에서 대섬멸전을 벌려 적들에게 만회할 수
적 패잔병들로 일대 소라장을 이룬 흥남항입니다. 미제의 우두머리들은 이것은 미국이 겪은 패배 가운데서도 최악의 패배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승량이는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발악하는 법입니다. 적들은 달아나면서 닥치는 대로 파괴했습니다. 불을 즐기는 놈은 제가 지... 평양에서 가진 만행을 일삼던 간악한 원수들이 죽음에서 벗어나버리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미제의 침략군 놈들은 공포에 질려 내빼려 했지만 얼마를 못 가서 아군의 포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역사적인 평양 해방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영묘한 제2전선 부대들과 서부전선 부대들은 긴밀한 대합작전을 벌려 동쪽과 동남쪽으로부터 일시의 신으로 돌입했습니다. 인민군 전사들은 사랑하는 수도의 거리에 참혹한 상처를 입힌 간악한 원수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무자비하게 쓸어눕혔습니다. 12월 6일 민주수도 평양의 창공에 광화국 깃발 승리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적들은 급급히 실어왔던 땅크를 미처 부리지도 못한 채 패전함으로써 미제의 세계 최강의 신화는 이 쇠붙이들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우리 군대였습니까? 얼마나 그립던 부모 형제들이었습니까? 서로서로 울산으며 감격에 목매였습니다. 평양시의 당정 미국에서 북반부 지역을 완전히 해방하고 적들을 38도선 이남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전선 서부의 인민군 부대들이 서울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선 중부의 아군 연합 부대들도 제2전선 부대들과 함께 대조하는 적들에게 선밀의 파활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달아나던 미 8군 사령관 워커도